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고 나의 표준과 나의 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만은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이었고 아론은 83세 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소리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화요 여성 성경 공부가 오전 0 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날씨가 꽤 쌀쌀해졌죠. 예, 그런데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눈에 보이는 질서와 영적인 질서는 다르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나오지요. 사실 모세는 미디안에서 온 일개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바로는 절대 왕정의 막강한 제왕이었죠. 그러니까 바로의 말 한마디에 모세의 생명은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절대 왕권 아래에 있는 일개 신민, 그것도 이방인 일 뿐이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질서에 있어서는 전혀 달랐다. 1절 말씀이죠.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영아론은내 대언자가 되리니 이 말씀 속에 모세는 바로에게 무엇이라고요? 신이다 신. 모세는 바로에게 서 신적인 존재다.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어,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는 제국의 왕과 일개 목동일지 몰라도 영적인 실제 (spiritual reality) 영적인 실제에 있어서는 바로에게서서 모세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 모세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바로의 목숨은 왔다 갔다 할 그런 영적인 실상, 그런 권세가 모세에게 주어졌고 어, 모세와 바로의 관계는 영적으로는 그런 질서를 하나님께서 지워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 영적인 실제가 그 이후의 사건 속에서 드러나고 확증이 됩니다 나중에는 모세 앞에 바로가 그야말로 두손 들고 항복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빨리 나가시오. 이렇게 굴복을 하게 되는 것이 그 이후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질서가 그것이 현실화, 실제화 될 때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바로에게 신과 같이 하나님이 세워두셨고,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는 모과 같은 존재였어요. 아론에게는 역시 신과 같은 존재.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대변자, 대언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아론이 모세의 형이었지만 형이었지만 육신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모세보다 더 높은 지위의 있다고 할수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모세는 아론에게 있어서 신과 같은 존재,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대언자로 하나님이 그 질서를 정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례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그 애굽 왕 바로가 처음에는 딱 잡았댔어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절대로 이 히브리 노예들을 안 보내겠다 내가 왜그 막대한 내 재산을 내 노동력을 그렇게 상실할 수가 있겠는가 그랬던 바로의 마음이 점차로 무너져 내리죠 얼마나 완강한지 얼마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지.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하고 나의 표준과 나의 이적을 애국당에 많이 행하리라많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된것 누가 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어찌하여 바로의 마음을 강퍅게 하신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증거하는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해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가 너무 악하여져서 하나님께 반영을 하면서 그 마음을 아주 딱딱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악한 동기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해 하신 리가 만무하지 그래서 이 추려 웃기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데, 내가 바로이 마음을 강팍해 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운데 바로가 스스로 그 마음을 강팍해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permissive decree. 허용하시는 뜻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라는 것을 증거해주는 주류 기의 표현이죠. 그래서 바로가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하나님 뜻을 거부하고 마음을 강박해 하고 결국 바로가 자기 절대 왕정의 왕권을 사용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 하고 히브리 민족을 애굽에 묶어두려 했던 것이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된 것.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하게 된 것. 그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까? 무엇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까? 한 단어, 한 글자로 된한 단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무엇으로 이루어진 거라고요? 잘안 보이시면 4절 5절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4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기 한번 나오고 5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요 와인 줄 알리라 하심에 무엇입니까 바로 손이죠 손 손.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이라고 말씀하신 주의 손을 말하죠. 주의 손. 결국 출애굽의 역사는 주의 손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강박했던 바로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도 주의 손이었고 애굽의 열장을 내린 것도 주의 손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킨 것도 주의 손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주의 손에 들림 받고 쓰임 받은 도구일 뿐이었죠. 주의 손 우리 샬롬 교회가 2017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어떤 표 표의 내용이 뭔지 기억하세요? 주일마다 화면에 먼저 뜨는데 무엇으로 우리를 도우소서였습니까?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손. 어디에서 나온 말씀이지요? 역대상 4장 10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야베스의 기도. 나의 기도로 삼아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형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거기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라는 말씀이 나오죠. 주의 손 하늘을 펴시고 땅을 세우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주의 손. 그 주의 손에. 우리가 꼭 맡게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손에 뭘 맡겨야 되지 여러분? 주의 손에 뭘 맡겨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일곱 말씀을 하신 가상치론 중에 제 치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영을 부탁해야 합니다. 나의 일생을 부탁해야 됩니다. 시편 31편 5절에 나온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5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가상 칠언의 제 칠언과 상통하는 말씀이죠요 시편 31편 5절 말씀은 구약 성경 822면 구약성경 822면 10편 31편 5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편 31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선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내가 나의 무엇을 주의선에 부탁한다고요? 나의 영을.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일곱 번 자신 말씀에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했을 때 영혼은 사실은 영입니다. soul이 아니라 my spirit, 나의 영을 부탁한다. 그래서 20편, 30편에 나온 루아우라는 히브리 단자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영을 부탁한 거예요. 영이 무엇인가? 영은 내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 존재의 중심. 거기에 생명과 인격이 들어있는 나의 영. 내, 내 영을 부탁한다는 것은 사실 나의 전 존재를 부탁한다는 것을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주의 손이라면 안심하고 그 주의 손에다가 나의 영을 부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 하셨나이다. 우리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같은 시편 31편 15절에 나온 말씀이죠. 30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무엇이 주의 손에 있다고요내 시대가 언뜻 이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이런 어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 또는 2017년 이 시대를 최손에 부탁한 아이다. 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런 뜻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정확한. 아, 이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닙니다 이내 시대라고 나와 있는 영어 성경 번역은 My times are in your hand 내 시간들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이 시간의 의미, 타임의 의미는 세프트하딘스라는 72년 성경에서 바로 카이로이라는 단어로 나타나는데 여러분 약간 어렵더라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헬라어로 시간에 두 종류의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크로노스는 일상적인 시간들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밋밋하게 흘러가는 연대기전 시간들을 가리킬 때 크로노스라고 해요 카이로스는 다릅니다 똑같은 시간이라고 번역될 수 있을지 몰라도 카이로스는 내 생사의 고비가 되는 시간, 내 삶의 절체절명의 위기가 되는 시간, 거기에 하나님의 긍율과 구원이 임하여 나를 구속하시는 시간, 중요한 내 삶의 계기들을 가르칠때 카이로의 복수를 써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라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시간들은 다 주의 손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태어나는 시간. 내 진로가 결정되는 시간. 사명을 받는 시간. 결혼하는 시간. 생명을 자식을 얻는 시간. 내 삶의 종말의 시간. 내 중요한 인생의 고비들, 계기들,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했었던 그 시간. 그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게도 있지 않고, 세상에도 있지 않고,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 우리의 영을, 우리의 일생을, 내가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토요 또 저를 내 손에서 주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마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의 시대 나의 일생이 주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 저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저의 마음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의 가정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의 생업을, 나의 교회를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 영원하신 팔, 강한 손에 여러분의 영을 부탁하고 평강과 소망 속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주의 손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다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긍율과 권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살롬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손으로 저희들을 도우소서, 주의 손으로 저희 교회를 붕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푸른 초장의 집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